우리 세포 속에 염색체가 몇 개씩 들어있다고요? 23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각 염색체를 그냥 이런 막대기로 표현한다면 이 끄트머리 부분은 좀 달라요. 끄트머리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이 토막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 토막이 떨어져서 나가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 토막 양 끄트머리에 있다고 해서 막 끄트머리 토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끄트머리 토막.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텔레폰이라고 그래요. 텔레는 뭐예요? 텔레. 폰은 전화기입니다. 텔레는 뭐예요? 끄트머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통화하는 사람은 이쪽 끄트머리에 있고 전화 받는 사람은 뭐예요? 저쪽 끄트머리 멀리 있잖아요. 그 텔레는 멀다, 끄트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텔로라고 한다. 텔로. 그 다음에 토막을 메어라고 불러요. 텔로메어. 그래서 텔로. 한국에서는 그냥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게 왜 있는가? 과학자들이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걸 관찰해 보니까 저게 한 토막씩 자꾸 떨어져 나와요. 네, 떨어져 또 떨어져 나오고, 또 떨어져 나오고, 또 떨어져 나오고, 또 떨어져 나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저게 다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포들이, 저게 다 떨어져 나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 텔로미어가 사람의 수명을 결정한다. 라는 것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참 희한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텔로미어 길이가 뭐예요? 다 같은데 어떤 사람은 빨리 떨어져 나가 가지고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떨어져 나가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떨어져 나가고 왜 어떤 사람은 천천히 떨어져 나갈까? 그러다가 이제 텔로메어를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암세포를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암세포들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여건만 잘 갖춰주면 그냥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는 여건을 아무리 잘 갖춰줘도
실험실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죽어요. 왜? 텔로메어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암세포는 희한하게, 아, 이것들이 안 죽어. 그래서 왜 안 죽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암세포들은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갔다 하며, 새 텔로메어, 이 마디를, 이 토막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또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어. 이게 우연히 암 연구하는 사람들이 암을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토막을 새로 만드는가? 아, 봤더니, 자, 여기 그림을 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파란색이고, 맨 끝머리가 노란색이죠. 그렇죠? 그 노란색이 점점 짧아져서, 이렇게 되면, 노란색 텔로메어가 없어지면, 죽어버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텔로메어와 텔로 뭐라? 머라제란 게. 저게 암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 노란색 텔로메어가 새로 만들어지냐 하고 보니까 참 재밌어요. 자, 여기 어른 세포들은 이 초록색 텔로미어가 한 개씩, 또 한 개씩, 또 한 개씩 떨어져 나가. 그래서 이제 점점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아주 노인이 되면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런데, 그런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 텔로메어가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이 텔로메라이즈라는 이 노란색 물질이 생겨나. 이 노란색 물질이 탁 생겨나가지고 초록색 텔로미어를 여기에 만들어서 요걸 요렇게 가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죽어, 암세포들이. 네. 그런데, 네. 놀랍게도 암세포가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이제, 이, 점셀, 예를 들어서, 난자, 뭐 이런 거죠. 안에 있는 그것들도 그래요.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며, 이 텔로메라이즈, 이 노란색 물질이, 생겨나가지고, 이 떨어져 나간 텔로메어, 초록색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또 갖다 붙여.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뭐만 생산된다면 안 죽어? 예? 네? 예, 네, 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되면은 안 죽어. 그럼 이 노란색 물질은 어디서 생산되냐 하면, 이 노란색 물질, 즉, 텔로머레이즈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켜지기만 하면, 이 텔로머레이즈, 노란색 물질이 생산되고, 노란색 물질이 생산되면, 초록색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안 죽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야, 그러면 여건만 잘 갖춰지면, 그리고 뭐만 계속 받으면, 유전자, 꺼진 유전자 켜주는데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지. 여건만 잘 갖춰져가지고, 생명을 잘 받으면, 뭐가 가능하겠어요? 예? 영생이 가능해. 와, 참. 예. 그러니까 암세포는 실제로 실험실에서 영생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도 그게 웃기는 소리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 지금 우리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망의 조건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우리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켜져야 될 유전자가 잘 안 켜지고 자꾸 꺼져서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이, 아,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부활, 영생 뭐 이랬어 하면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우리 세포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스트레스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조건적 사고방식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우리 유전자를 자꾸 끄고 변질되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사람은 본래 창조되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억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변질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근대에 들어와서 소련이, 여러분, 스탈린 치하했을 때는 아주 그 소련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었잖아. 지금 북한이 살기 힘들듯이 굶어 죽고 막 이런 그 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는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저 소련, 러시아 사람들의 수명이 50이 채 될랑 말랑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공산 정권 이제 붕괴되고 이제는 좀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뭐요,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조 시대 수명 50 넘기 힘들었어. 50 넘기 힘들었어. 평균 수명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70이 돼봐야 뭐 별로 안 알아준다고, 80이나 돼야 이제 동네 노인정에서 좀 알아주지. 뭐 70대에서 노인정 가면 저 청소하라 그런다며요.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 여건이란 것이, 그때는 보릿고개 맨날 봄이 되면 굶고, 뭐 이러고 살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장수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대답? 다 얘기를 다 해놓고 제가 물어보는데,
자, 어떻게 사람은 장수하느냐? 텔로머레이즈가 많이 생산되면 장수해. 그럼 텔로머레이즈가 많이 생산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 노란색 유전자가 있는 거야. 요게 텔로메레이즈를 생산해내는 유전자 요게. 요 유전자가 잘 켜지면 될 거 아니오. 잘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잔소리 말고 뉴 스타트 그러면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이게 잘 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유 박사도 참 몸이 약했습니다. 옛날에 저처럼. 네, 저도 처음에 KBS 나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저거 발음 불면 날아가겠다. 니나 건강해라. 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대로 맨날 몸 약하다. 아이고, 나는 본래 몸이 약해서. 이러고 살았겠죠. 그러면, 저는 뭐, 60대 초반에 벌써 갔겠지. 네, 그런 식으로. 그러나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을 갖춰서 이 뉴 스타트를 해주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뭐예요? 이 유전자가 켜지면서 나이를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뭐, 특히 젊어지는 약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뉴 스타트로 다 해결될 수,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 텔로미어, 그래서 이 텔로메레이즈가 나와서 이 텔로메어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텔로메어가 얼마나 잘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야, 놀랍대요. 그걸 검사를 해서 그걸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여러분, 막, 운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피를 다 뽑아가지고 측정을 했어. 해가지고, 이제, 운동하는 그룹, 운동 안 하는 그룹. 해가지고, 운동하는 그룹은, 규칙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세 번씩은 걷고 운동을 신나게 하는 그룹과 안 하는 그룹 가지고 6개월 후에 피를 다시 뽑아 가지고 텔로미어 검사를 해 보니까 운동하는 그룹이 뭐예요? 텔로미어가 훨씬 더 증가돼 있고 운동 안 하는 그룹은 뭐예요? 전혀 증가되지 않았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매하게 뭐 뉴 스타트 하면 다 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 의학계에서는 이런 거를 다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확실해. 확실해. 예. 확실해.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쌍둥이라도, 어떤 쌍둥이는 한 해는 오래 살고, 한 해는 뭐예요? 죽어. 그런데 그 쌍둥이들도 텔로메어 검사를 해보니까, 긴장, 한 해는 길고, 한 해는 뭐예요? 짧아. 그 보니까, 사는 게 달라. 아. 한 해는 부부 결혼해가지고, 참, 부부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가능하면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한 해는 뭐 속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술 먹고, 뭐요, 담배 피우고, 그냥 식생활도 건강하지 않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고, 그래서 텔로메어를 검사를 해보면 다르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 즉 외부적 환경과 뭐예요? 내면적 환경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리겠다 이거죠.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뉴스타트를 하기를, 또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런 거를 배웠다는 것이 얼마나 대박이요. 그렇죠? 대박이야. 네? 진짜 대박.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 요즘 그 줄기세포 치료, 하는 거를 이제 줄기세포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뭐냐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렸다.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중풍에 걸렸다면 뇌세포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마비가 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되겠느냐. 그 중풍 걸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깨끗이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놀랍게 회복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복 안 되고 점점 악화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다음 달에 봉사자로 오시는 부부가 있는데, 그 남자분이 한태문 씨라고, 옛날에 해병대 조교 출신이야. 해병대 빨간 모자, 조교 카모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뭐, 깡다구도 있고, 뭐, 신병 훈련시킨 조교 말이에요. 그리고 참 사람도 착해요. 신앙도 좋고. 이런 사람이 중풍에 그냥 축구 시합을 하다가 어떻게 혈압이 너무 올랐는지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좌절했죠. 좌절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뭐 이제 손발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데 참 그 부인이 대단한 부인이야. 그때 이제 한국에서 제가 미국서 1년에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나와서 저 양평에서 이제 그 뉴스타트 강의를 한 3박 4일 미니 뉴스타트죠. 이제 그때는
제가 그때도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때도 막 한 사람들이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모였어요. 큰 강당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부인이 남편을 끌고 왔어. 휠체어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남편은 강의 안 듣는 것 같아. 남편은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뇌세포, 제가 그때 재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 그런데 현대의학계에서 오랫동안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뇌세포 한 개가 죽으면 그 같은 세포, 그 똑같은 세포가, 다른 세포가 생겨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런데 최근에 그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하면, 맨 먼저 생기는 세포가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드디어 여자의 자궁 속에서 탁 세포가 한 개 생기는 거예요. 그 한 개의 세포가 우리가 된 거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결국은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각각 다른 것은 그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뭐예요? 다 달라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세포 한 개가, 한 개가 어떤 세포는 피부세포도 되고, 어떤 세포는 뭐예요? 그 세포 한 개가 쫙,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덩어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덩어리가 한 이만할 때까지도 다 같은 세포야. 그러면, 그대로 10달 동안 계속한다면, 10달 후에 뭐가 나오겠어? 세포 덩어리 하나 튀어나오지. 울지도 않아. 세포 덩어리가 어떻게 울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세포들이 다 줄기세포야. 그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는 피부세포가 돼야 되고, 어떤 세포는 위장세포, 어떤 세포는 심장세포가 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돼야 되는데, 이 줄기세포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줄기세포만 있다가 10달 후에 나오면 애기 몸만한 뭐요? 줄기세포 덩어리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심지어는 줄기세포 덩어리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지. 그런데, 그 줄기세포에서 줄기세포 안에 유전자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같은 유전자야. 같은 유전자인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 요 줄기세포는 뇌세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줄기세포의 유전자가 다 꺼져 있는데 요 초록색 유전자가 뇌 유전자야. 요것만 탁 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돼. 그리고, 아, 이 빨간색 유전자는 간 유전자야. 그래서, 그 줄기세포에서 요 유전자 빨간 것만 탁 켜주면, 어느 간세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세포 안에도 뇌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요게 안 켜져 있지. 뇌세포 안에도 간 유전자 이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안 켜지니까 뇌세포는 뇌세포고. 그 키고 안 키고
그래서 어느 줄기세포를 무슨 세포로 만드느냐 하는 거는 엄마도 결정 못하고 아기도 결정 못하고 의사도 결정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결정해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뭐요? 만들어! 아시겠죠? 만든, 네. 실제로, 네. 유전자를 탁 조절해가지고, 계란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뭐예요? 네. 실제로 병아리를 만들어. 뭐를 보내서? 네. 생명을 보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무슨 세포로든지 만들 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만든다기보다. 왜? 우리 몸이, 우리 애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줄기세포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 하나님이 탁 해서, 아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뇌에도 줄기세포만 있다면은 자 중풍에 걸려서 뇌세포가 죽었다 이거죠. 죽으면 새 뇌세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 안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줄기세포가 있다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줄기세포에 꺼져 있는 뇌 유전자를 다 키면 그게 그 줄기세포가 자라가지고 새 뇌세포로 자라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 대답하기 전에 뇌 안에 과연 줄기세포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면은 뇌는 재생이 안 돼. 그렇죠? 새 뇌세포가 안 생겨.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뇌세포가 안 생겨.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줄기세포란 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뇌에서는 뇌세포가 중풍에 걸쳐 뇌경색에, 뇌경색이 일어나서 뇌세포가 죽는다면 뇌세포는 재생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의과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쳤고 우리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면서 과연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을까? 그러면 뇌세포의 재생 여부는 결국 뇌 안에 줄기세포가 존재할까 하지 않을까에 달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래서 뇌세포는 질 재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재생하지 않는 세포는 콩팥세포다. 그 다음에 콩팥세포 다음에 재생하지 못하는 세포는 심근세포다. 심장.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안 하는 거는, 사람들이 노화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골이 닳아서, 그래서 뼈와 뼈끼리 관절에서 부딪히면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하는 그런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연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공관절을 끼워야 된다. 그런데 과연
연골도 재생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연골이, 연골은 연골 조직, 연골 물질이라는 물질입니다. 연골은 세포가 아니에요. 연골은 연골 조직인데, 이 연골 조직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어. 그 세포가 바로 연골 세포요. 그래서 연골 세포를 열어보면, 연골 조직을 자꾸 만들어서 연골이 마모가 된다든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러면 새 연골 조직을 생산해가지고 자꾸 그 연골을 어떻게 해요? 상처난 연골, 닳아버린 연골 이걸 자꾸 이 텔로메어 떨어져 나가면 뭐요? 새로 만들어서 붙이듯이 연골 조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거라 아시겠죠? 예, 아 잘해놨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근데 연골 세포들도 수명이 있거든. 수명이. 그러면 연골 세포들이 죽고 나서 새 연골 세포가 안 생기면 또 연골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겠죠. 또 연골 세포가 있다 손치더라도 있더라도 그 연골 세포 속에 이 연골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요게 꺼져가지고 안 켜지면 연골 못 만들어내.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퇴행성 관절염은 다 노화 현상이다. 나이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통계를 보니까, 20대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결국은, 그 연골 세포 안에 있는 연골을 만들어내는, 연골 조직을 만드는 유전자가 잘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에 따라서 연골이 다르냐, 닳지 않느냐 결정이 되지 나이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여기 뭐 지금 자 뭐 모든 것에 다 뉴 스타트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뉴스타트를 해서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는 일인데 뭐 하나님 몸 전체를 만드신 분인데 뭐를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 기본 여건만 구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제 휠체어를 부인이 끌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왔는데 아 지금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만약 줄기세포가 뇌 속에 있다면, 뇌는, 뇌세포는, 새로운 뇌세포는 다시 나타나가지고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신해주면 마비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과연 줄기세포가 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보여줬습니다. 1999년 5월. 여기 보시면. 자, 이때 이게 센세이션을 했어요. 논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New nerve cell. 새로운 뇌신경 세포가 adult, adult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른. 성인의 뇌 속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 라는 이 놀라운 논문이 다 발표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면, 그 뇌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래서 줄기세포가 있다는 증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 빨간색 세포가 뇌세포입니다. 성숙한 뇌세포야. 성숙한 뇌세포의 특징은 자 이렇게 꼬리가 길어요. 그런데 이 아주 미성숙한 앞으로 뇌세포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보면 스템셀 그렇죠. 스템이란 게 그 바로 줄기입니다. 줄기. 줄기. 아시겠죠? 뇌세포에도 이런 줄기세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단계 성숙하면 이런 미성숙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하면 이제 거의 뭐처럼 무슨 세포처럼 보여요. 성숙한 뇌세포를 닮아가고 있어요. 색깔도 빨개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3단계로 성숙하면 결국 이 줄기세포가 꼬랑지가 긴 완전히 성숙된 새로운 뇌세포가 된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이 공부 안 하는 의사들은 아직도 뇌세포는 재생한다 그러고 있어요. 참 그런 의사한테 걸리면 참 불행한 거죠. 그래 이제 제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뚫어져라 보는 그러더니 그때부터 고개를 바짝 들고 강의를 열심히, 네, 열심히 듣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강의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여보, 이때까지는 물 한 잔 갖고 와, 먹여줘. 이랬는데 이제는 그때부터는 내가 혼자 다 할게. 그래가지고 물 먹으러 갔는데 이걸 막 아이고 부엌까지 막 겨가다시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찾아서 막 질질 흘리면서 먹고 여러분 해병대 조교니까 얼마나 한다면 뭐요? 에 막 그래가지고 점점 회복해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왔대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중풍이 막 완전히 다 나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뭐예요? 이 믿는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콩팥에도 알고 보니까 줄기세포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곳곳에 줄기세포를 배치해 가지고 새 세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 세포가 재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 여러분, 내 병은 나을 수 있을까? 이래 사지 마소. 아시겠죠? 나는 뭐 예외가 될 것 같아.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무슨,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팍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실제로 동물, 각종 동물의 줄기세포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줄기세포는 못 만들어. 그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사람이 세포를 하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 인간이 어떻게 세포를 하나 만듭니까? 그거 못 만들어. 뭐냐면 개의 세포를 하나 떼가지고 그 세포가 본래 무슨 세포였어? 본래 줄기세포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예를 들어서 이 귀에 여기서 귀를 살짝 긁으면 이 귀에 피부 세포가 많이 떨어져 나와. 그럼 요 피부 세포도 본래는 줄기세포였다고. 그 본래 줄기세포였으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본래 이 피부 세포도 본래 줄기 세포였으니까 줄기 세포로 옛날로 막 쉬운 말해서 빠꾸 시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빠꾸가 돼. 아주 근사한 피부세포가 어떻게 하면 줄기세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자, 요게 피부 유전자라고 합시다. 지금 피부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다 켜져가지고 피부세포 노릇을 하고 있는 그 피부세포를 떼내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하니까 결국 빠꾸가 돼가지고 피부세포의 성질이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뭐예요? 없어졌다는 것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버렸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줄기세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요게 이제 줄기세포가 됐으니 그럼 요걸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양 혹은 개 무슨 동물이든지 자궁 속에서 집어넣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암컷이 임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가지고 새끼가 나오는 거야. 그거를 뭐라 불러요? 그거를 복제라고 불러요. 복제. 똑같은 동물이 나와. 그 복제에 다 성공해서 그 복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황우석 박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 온 과학자들이 야, 저 친구 참 기술 좋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빠꾸를 시켰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빠꾸를 시키면 될까? 그러니까 피부세포의 유전자를 본래 줄기세포의 상태로 어떻게 빠꾸시켜버렸다니까. 어떻게 할게?
아, 여러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세부적인 기술을 물어보겠습니까, 어디? 아니, 원칙을 물어보지. 환경 아닙니까? 환경. 그래서 간단해, 쉬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도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해군 군의관으로 갔거든요, 제가. 근데 육군 군의관으로 가면 참 편해. 뭐 훈련도 별로 안 시켜. 막 숫자도 많고 해군은 뭐 작으니까. 그때 그해 군의관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 140명인가 됐어. 그러니까 막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거야. 왜? 또 해군 군의관은 어디를 지원해야 되냐면 해병대도 해군 소속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해군 군의관이 해병대 군의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가니까 해병대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이 해병대 훈련을 시키는데 죽겠대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요. 그때는 부식도 요즘 군대처럼 이렇게 좋게 안 나왔어. 그때는 막 먹을 게 보리밥밖에 없었어. 뭐 국도 멀겋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무거운 총을 들고 맨날 뛰고 기고 뭐 하여튼 배가 얼마나 고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그줄 서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탁! 그 다음에 글 놓고, 지금부터 해군가! 시작!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용사! 이래서 하면, 배고파 죽겠는 거야. 근데 신병훈련을 다 끝마친, 쫄병들이 편안하게 뭐요 왔다 갔다 한거 보면 막 쟤네들은 배안 고프겠지 얼마나 좋을까 막 배가 고프니까 쫄병이 부럽더라고. 우리는 훈련 끝나면 이제 중위, 어떤 사람은 대위 계급장 타는데, 아이고 막 중위고 대위고 막 싫고 뭐요 밥만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어. 네. 그러니까, 지금, 피부세포로,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할까, 피부세포도? 굶기면 돼요, 굶기면. 그래서, 세포를 막 굶겼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영양소를 공급하고, 계속 세포 배양을 하면서, 굶기니까, 진짜로, 이 세포의 특성이 사라져. 왜? 켜졌던 피부 유전자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세포 핵을 꺼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게 이제 피부 세포였더라. 피부 세포, 세포 핵이고, 여기 이제 염색체가 있고, 여기 이제 피부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굶기니까 피부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지고 아무 특성이 없어진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꺼냅니다, 요거를. 요 꺼내는 기술이 한국 사람들이 끝내준 거야. 그래서 뭐, 나무젓가락,
뭐 노젓가락 우리 그 노젓가락 해가지고 이 우리는 밥풀 하나도 집잖아. 그렇죠? 근데 나무젓가락 이렇게 하면 그 못 집거든. 그래서 이제 고개 이렇게 이게 잘 발달이 돼 있던 거. 그 여기 아주 예민하니까 그걸 탁 꺼내 가지고 아 여자의 난자. 난자 안에는 여자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빼는 기술, 요거를 빼는 기술, 요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본래 난자 속에 있던 여자 유전자는 어떻게? 드러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빼가지고 뭐예요?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옛날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빼가지고 와서 여기 도로 집어넣었죠. 예. 예.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전기 충격을 찌찌찌 준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잠시 뭐요? 놀래가지고 기절해버렸어. 그 다음에 더 깨나니까, 얘가 뭐 안에 있어? 난자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애기인 줄 아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줄기세포가 돼버려. 그게 환경이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줄기세포로 빠꾸가 되더라 이거야.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성취해야 될 것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상세포가 줄기세포라는 이게 얼토당토 않는 세포로 뭐요? 빠꾸가 된다면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가 뉴스타트라는 새로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왜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힘 내시라우. 예. 예. 아시겠죠?